질문 드리겠습니다. 박단 대표가 대한민국의 의료는 미래가 없다라고 이렇게 SNS에 한 줄로 자기 표현을 했는데 진짜 대한민국의 의료가 미래가 없는지 여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뿐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지금 모든 분야에서 뭐라고 하느냐 뭐 불평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그래.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세계에서 최고 미래가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이건 또 내한테 공격할지 모르겠지만 공격하세요. 이제부터 내가 상대를 할 테니까. 대한민국의 의료의 미래가 없다 그러는데 이 미래는 없는 게 맞아요. 어떻게 없냐? 너희들이 그 자리에 있는 한 미래가 없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세요. 대한민국만큼 세계에서 미래가 밝은 나라는 인류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어떤 분야든지. 지금은 어떠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도 이걸 풀어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지 최고의 미래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젊은이들이 앞날이 최고 미래가 있고 전문 분야의 미래가 제일 밝고 근데 이 전문 분야들은 어떻게 해야지만 바르게 빛나게 쓸 수 있느냐. 융합이 돼갖고 써야 돼요. 내 게 잘났다, 내 거 고집만 하면 너는 미래가 없어요. 모든 분야가, 모든 부처가 우리 거를 지키겠다고 여기서 따로 놀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는 겁니다. 미래가 없다? 그럼 세계 미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때까지 70년 동안 성장해갖고 키워놓은 대한민국이고 세계는 전부 다 일단 자기 소질을 갖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다 컸어. 다 컸는데 우리가 가진 자산을 운용할지를 모를 뿐이에요. 기업도 대한민국 기업이 인류에 빛날 것이고 인류에 빛날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지금 기업 인류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최고 빛날 수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정부를 최고 잘 만들어 갖고 최고 잘 운영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지금 당신들이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이 앉아 갖고는 최고 발전을 할 수가 없고 정치인들이 당신들이 앉아 있는 한 이 정치가 발전 안 돼요. 전부 다 나와야 돼. 나와 새로 판을 짜야 돼.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 앉아있는 한 대한민국 발전 없습니다. 정리를 잘해갖고 지금은 젊은이들로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젊은이도 어떤 젊은이? 이때까지 활동 안 하던 젊은이들을 지금 창출시켜서 이 사람들한테 바르게 가는 길을 잘 가르치면 대한민국만큼 발전되는 정부가 없습니다. 국회가 최고 국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요런 것들을 내한테 물으면 이제 판을 짜줄 테니까 이걸 국민한테 내주면 국민들이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국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걸 정확하게 내가 내줄 테니까 모르고는 뭐네요. 누군가가 지금 가르쳐야 돼. 그래서 내한테도 한번 물어보라는 거지. 대한민국 국회는 어떻게 하면은 정상적으로 될 것인지 지금 있는 사람들이 누구가 앉아서 운용하는 한 대한민국 국회는 절대 발전을 못합니다. 낙후가 되고 계속 이겨서 우리 이 지금 무정부 상태예요. 정부는 있는데 이 정부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바르게 안 한다라는 얘기죠. 국회는 있어. 국회도 참 잘 만들어놨어. 근데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발전을 못하고 거기에서 빨대나 꽂고 먹고만 살고 있어. 국회의원이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할 일을 안 해. 대통령 자리도 있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서 못 해. 왜? 누군가가 이끌어줄 사람이 없는 거야. 이 나라에는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라도 진짜로 물어야 될 자리인가 찾아봐. 그럼 이 우리 공무원이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지 알아야 돼. 이제부터는
그래서 공무원이 안 움직인다이카 하는데 안 움직이게 운영하는데 안 움직이지 당연히. 그럼 국민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각 분야에는 무엇을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건지 누군가가 지금 내줘야 돼요. 새로운 미래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조선이 아닙니다. 5000년 동안 내려온 조선이 아니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대한민국을 열어가지고 70년 동안 우리한테 어떤 환경을 주었다면 여기서 연구를 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잡혀 있어야 돼. 크게 하나만 내가 풀어놓고 갈 테니까 대한민국은 성장을 하는 것이 인류 사회가 도움을 줘서 성장을 해요. 대한민국 국민은 그래요. 조선 사람은 그러지 않았는데 대한민국 사람은 그래요. 조선하고 대한민국이 틀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지 조선 사람이 아니게 조선의 혈통을 물려받아서 대한민국 국호를 열어가지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게 베이비부모들부터 이 사람들이 홍익 인간으로 태어났고 홍익 인간 지도자들로 태어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지도자들한테 최고 하늘에서 잘 우리를 도와준 것이 하늘이 우리를 기가차게 도왔습니다. 어떻게? 하느님의 은총이 뭐냐면 우리한테 대한민국 국민한테 준 은총이 뭐냐면 인류가 이루어놓은 지식과 문화를 전부 다 50년 동안 여기다 다 보내준 겁니다. 지식 하나고 문화 한 개는 생산되는 것이 이 인류가 전부 다 사람들이 다 희생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한테로 이런 식으로 많이 몰아준 적은 창조 이래로 처음이에요. 우리는 그 혜택을 받아놓고 그 문화와 지식을 갖추면 우리는 인류에서 제일 똑똑해집니다.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나? 최고 질량 있는 일을 해야 돼.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질량 있는 일을 하면 어떻게 돼? 세계가 이걸 다 받아들이고 너희들이 한 일이 세계가 받아들이면 경제는 너희들이 원도 한도 없이 들어와요. 근데 그런 걸 찾지도 못했고 하지도 안 하고 가만 앉아갖고 떡오기를 기다리고 저 백성들이 노동을 해갖고 돈 버는 것만 가지고 오면 우리가 지식인들이 그걸 쓰는 데 바쁘고 그거로 먹고 사는 데 바빠. 그냥 백성들이 엄청나게 힘들죠. 지식인을 키울 때 하고 다 큰 사람들이 허용으로 사는 거 하고 허용으로 사는데 이 사람들이 쓰는 그 경제가 100%가 백성들의 피땀 흘려 일하는 겁니다. 지금 노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래 되면 지식인들이 자기 일을 해야지 이제 엄청난 질량의 일을 해서 이것을 경제적인 게 엄청나게 크게 창출되면 백성들을 이제부터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끌어안아가면서 이끌어줘야 될 사람들이 대이놈들 누구를 보고 지금 뭐 역술인 천공이 나타났다고? 그래 내가 나타났다 의할래. 내가 그 자리에 나타났으면 영광인 줄 알아 이놈들아.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인류의 최고의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 요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아니 하늘에다 축원을 해라. 대한민국 희망 없으니까 뭉거트리라고. 이 바보놈들 아니야 이거? 네 말 한마디가 하늘의 축원임을 왜 몰라? 대한민국이 희망 없다는 소리를 함부로 말을 하고 앉았어.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아요? 그 지식인 입에서 나와 그게? 이 택도 없는 놈들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 이놈들. 나라에 어디 저 뭐 횃불을 갖다가 끌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동방의 등불이 일어나야 인류가 좋아집니다. 그런 사람 끌어내. 또 이렇게 했다고 내려올 때 고발해라. 내가 고발하면 너하고 싸워줄 테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 희망의 나라 대한민국. 에? 이 희망의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 지금. 대한민국이 빛나서 인류를 빛내는데 이 파장이 일어나야 돼. 이렇게 이해하십시오.